백한 문장은 어딨죠? 내렸어요. 내렸다고? 대신 황금 태양을 걸려고? 테메리아의 문장을 걸면 놈들이 와서 술집을 태워버릴 거예요. 소문이 진짠가 봐. 제국 놈들이 좋디? 걔들한테 대준다며?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많이 흥분한 것 같으니까. 뭘 못 들어 이 씨발년아. 내 동생이 수녀원에서 개처럼 끌려나와 목이 매달렸어. 놈들이 뭘 했는지 알아? 닐프가드는 미신을 안 믿는데 신의 분노가 안 무섭대. 네 애새끼 탯줄에 못 걸려 뒤집어란 건 누가 살렸어? 애니잖아. 이러지 마요. 애니 아니었어. 네 아들 놈은 죽었어. 신이 두렵지도 않아. 천벌이나 받아라 이 씨발년아. 이 메달 알아보겠나? 무슨 뜻인지 알 테지. 몰라서. 괜찮소? 테메리아 왕을 죽인 게 위처라던데 사실이냐? 황제가 너희한테 뭘 약속한 거지? 엘프처럼 땅이라도 준다던가? 여기서 나가라. 우리가 여기서 왜 나가? 너희도 나갈 생각 마라. 그냥 가기 글렀네. 그렇겠군요. 비지마에서 작은 무도회가 있었지. 안나랑 몇 번 가서 춤을 췄었네. 얼마나 멋지는지 몰라. 자 이렇게 하하하. 어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네. 춤 따윈 관심 없네. 물건은 주말까지 반드시 배달하시오. 차도 한잔 안 하시고? 사양하지. 다른 손님도 찾아왔고. 보게나, 차 한 잔도 마다하는걸. 우리 지역의 선진 문화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말이야. 소문이 사실인 경우는 아주 드물지. 특히 이방인에 관한 소문이라면. 맞는 말이래. 난 자네가 누군지는 알고 있네. 왜 왔는지도 알 것 같고. 들어가서 얘기하지. 편히 있게나. 이 빌어먹을 보드카가 어디 있더라. 아! 찾았구만. 안전하겠나? 좋소. 하! 마음에 드는군. 볼테스트 왕은 죽었고 나탈리스 장군은 행방불명이. 연병, 이런 때 술 마시는 충직한 테메리아인이 또 어디 있겠나? 당신과 부하들? 그런 거지. 본론으로 들어가지. 난 필립 스트레인거네. 이 동네 계집 같은 놈들은 피해 남작이라고 불러. 리비아의 게롤트요. 블라비켄의 도살자라고도 불리지. 말했듯이 난 자네가 누군지 알아. 그게 자네랑 대화를 나누는 유일한 이유지. 잠시만 위차. 당신은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 같군. 퀸트에 대해 아시오? 모르. 배울 시간도 없고. 규칙이 제법 간단한데 한번 해봅시다. 괜찮소. 그런 건 신경 쓸 여유가 없어서. 아, 저런. 여기 사람들에게도 권해봤는데 숫자도 제대로 못 세니 규칙을 이해할 덕이 있나? 혹시 생각이 바뀐다면 날 찾아오게. 직업이 뭐지? 정체가 뭐야? 지저분한 불황자입니다. 군터 오딤 인사드리시오. 요즘은 불황자도 직업인가? 한때는 거울을 팔았습니다. 속세의 사람들은 잘 마스터 미러 혹은 유리의 남자라고 불렀죠. 단델라이온의 노래에서 내 얘기를 들은 적은 없고. 건강을 위하여. 좋아. 바로 건너편에 동굴 입구가 있어. 보여? 배를 타고 연못을 건너고 동굴을 지나서 트롤의 머리를 올라가면 도착이야. 이제 와서 보니 별로 시련 같지도 않은데
그러게. 그런데도 소름은 끼치나. 우리 조에서 두 명만 살아 돌아온 거 알아? 그때 동굴에서 늙은 청나를 만났던 게 너희 조였어. 그래. 여전히 그 일로 괴로워. 괴롭냐고? 아니, 그냥 화가 치미는데. 대체 뭘 위해 그딴 시험이 있는 건데? 좆빠지게 원소의 원진에서 돌아온 애들 대부분이 한 마리에 30크란 받고 익사체나 사냥하다가 1년도 못 돼서 이름도 모르는 늪에서 뒤졌어. 근데 시험? 베스미오한테 물어봐. 한두 번 물어봤겠냐? 내가? 그냥 말을 말지. 가자, 베타. 알았어. 근데 모는 건 내가 한다. 왜? 뭐가 왜야? 보면 네가 배 만들든가.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하도록. 장군님, 지금은 적절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지금보다 좋은 때가 또 있겠나? 사람은 목에 칼을 들이댔을 때 가장 솔직한 법이라네. 알바 사단의 지휘관 모르브란 부이스다. 저들이 널 황제 폐하 아련을 위해 데려가기 전에 너에게 확인해야 할 게 있다, 위치야. 물론 형식적인 절차지만 그렇다고 생략할 수는 없거든. 그래, 절차란 게 중요할 테니. 옛 시절의 추억이나 떠올리자고 절 부르신 건 아닐 테고. 조용. 나의 딸 시릴라가 돌아왔다. 그리고 위험에 처해 있지. 와일드 헌트가 쫓고 있네. 그 아이를 찾아 내게 데려오거라. 확실합니까? 시리는 떠났습니다. 닿을 수 없는 곳으로요. 전쟁 중에 내가 소문이나 논하자고 널 여기까지 소환했을 것 같은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황제라고 해도. 네가 얼마나 무례한지 잊고 있었군. 널 설득시킬 시간이 없다. 그럴 의지도 없고. 아련이 끝난 뒤에 예리퍼에게 듣거라. 막대한 병력을 거느리지 않으셨습니까? 2만? 3만? 왜 접니까? 그 아이가 널 신뢰하기 때문이지. 그래. 에미르는 와일드 헌트가 시리를 쫓고 있다고 했어. 어제 그 일이 없었다면 믿기 힘들었을 테지. 어떻게 우리를 찾아낸 거야? 나 때문이야. 내가 몇 달간 시리를 찾아다녔어. 위치 추적 주문에 동물 창자점에 풍수지리에 정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와일드 헌트가 그걸 감지하고 날 추적할 수도 있다는 건 알았지만 잘 숨긴 줄 알았는데. 꼬리가 잡힌 모양이로군. 그래, 얼마 전부터 놈들이 내 뒤에 따라붙은 걸 느낄 수 있었어. 너나 에미르의 군사가 아니었다면 분명 놈들에게 잡혔을 테지. 그런 위험을 더는 감수할 수 없었어. 이제 마법은 집어치우고 발로 뛸 수밖에 없게 된 거야. 그리고 그건 네가 최고잖아. 시리를 찾아야 돼, 게롤트. 와일드 헌트보다 먼저. 이게 대체 뭔가? 호밀입니다요. 내가 장님이나 머저리 같이 보여? 이건 썩었잖아. 몰랐습니다. 내 호의를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군. 군법 제2조 3항. 결함 있는 물건을 전달할 시 태형 15대에 처한다. 집행하도록! 안 돼요! 안 돼! 아, 제발! 뭐야? 사람 좋은 척하는 건 이제 끝인가? 연기가 아니었어. 내 호의를 깔보고 침을 뱉은 건 바로 저자들이네. 당신이 저들이 사랑하던 사람들을 죽였잖아. 정의로운 척은 너라면 안 그랬을 것 같나? 난 그 입장에 서지 않았겠지. 여기 온 이유나 말해. 네가 말한 의뢰는 완료했어. 이제 네 차례야. 예니퍼는 어디로 갔어? 비지마. 말 타고 고작 하루 거리라. 그리 코앞이면 그냥 말해줄 만도 하지 않았나? 그래. 그랬다면 그리피는 아직 살아있었겠지. 나도 얻는 게 있어야지. 잠깐! 거래는 아직 안 끝났다. 돈을 받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떠들고 다니기라도 하면 곤란하지 않나?